자, 그다음 또 봅니다. 24번에 보면은 경매와 공매가 경합이 되는데, 자, 요거는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 10분 쉬고. 자, 45분에 만나요. 45분에. 자, 24번입니다. 24번에 보시면요. 이 N쪽은 경매고, 오른쪽은 공매고. 그 밑에 25번입니다. 25번도 목동끄도, 목동끄도 N쪽은 경매, 오른쪽은 공매. 26번도 마찬가지, 경매, 공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게 많아요. 이걸 우리가, 자, 다시 24번 봅니다. 자, 24번 보세요.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를 우리가 경합이라고 부릅니다. 경합. 경공매의 경합.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럴 때는 누가 먼저 낙찰을 받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잔금을 먼저 내버리는가? 이게 따라서 소유자가 갈라지는 겁니다. 소유자가. 그래서, 이제, 옵스테, 요거는 이제 90, 89억짜리죠. 89억인데, 한번 볼까요? 21에 2046. 21에 2046. 자, 요게, 송파구의, 뭐, 금액이 크다, 그죠? 송파구의 신천동에, 롯데, 뭐, 이래갖고, 뭐가 움직이는데, 89억짜리래요. 89억인데, 건조당이 많고, 요거는 뭐, 어느 건 없네요. 그냥 많은데. 자, 요렇게 해서, 89억짜리도 경매가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세무서는 있겠죠? 뭐 특히, 암용, 이런 거죠. 용인시. 안 그러나 뭐 서울시 자 이거 봅니다. 이거 보면은 임의 경매가 있고 공매 공고가 보입니다. 공매 공고. 자 임의 경매는 누구 하나 지금 은행에서 건조당을 잡았다가 그죠? 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건조당을 잡아놨다가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연체가 되니까 경매를 했습니다. 요 임의 경매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서에서 요 기영세무서나 이런 데서 세금이 안 들어오네. 이래가지고, 이제 세무서에서 넣은 뭡니까? 공매 공고가 되는 거고. 이게 되는 거죠. 그럼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일 때. 자,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선순위 임차는 없어 다행인데, 이런 물건 아니고, 밑에 보시면은, 묵동입니다. 묵동의 다세대주택이 3억 6,400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공매도 움직여요. 그럴 때는, 21에 4116. 자, 봅니다. 묵동에 요거를 내가 사고 싶어. 다세대. 그 다세대가 제일 우리가 이 골치 아픈 게 뭡니까? 선순위 세입자 문제죠. 그게 이제 골치 아픈데. 3억 6,400입니다. 해서 지금 이게 빌라가 전용이 13평입니다. 3억 6,4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층에, 묵동에 이렇게 이제 뭐 움직이는가 봐요. 이게. 움직이는데. 밀리언 하우스다. 그죠? 밀리언 하우스 해갖고 지금 3층이 경매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3억 4,300 있다. 금액이 크죠, 그죠? 그리고 전입 확정을 미리 했는데 그 뒤에 11월 달에 건조당을 잡았더라. 말소비 등기다. 그럼 이 사람은 빠른 사람이 배당요구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금액이 쭉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떨어지면은. 금액이 쭉 떨어지면은 인수가 막 생기겠죠. 당연히, 생길 겁니다.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압류 같은 거, 특히 요런 것들 때문에 세무서 같은 데 골치 아프죠. 전에 뭡니까? 소임 당국이다. 소임 당국. 그죠? 자,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당해세, 이런 거 당해세. 그 다음에 국세 이런 거죠. 요것들이 세입자보다 먼저 가져가는 게 있으면 더 골치 아프죠. 자, 그래서 예상 부당표를 보면요. 이렇게 해서 요번에 팔리면은요. 경매비용 뛰고 요거 가지고. 자, 이거를 모르죠. 우리가 잘. 이거를 잘 모릅니다. 몰라서 일단은 이제 제로제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요거 다 받는다고 봤는데. 얘로 여기서 5억을 가져간다. 그럼 10원도 못 받아가죠. 못 받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완전 인수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데이터가, 여기는 데이터가 없는데, 공매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공매에서 보면 됩니다. 공매에서. 공매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매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은, 이제 요겁니다. 요거. 202, 그죠? 202. 날짜가, 이건 아직 안 나왔겠네. 11월 14일부터 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일주일 이내면 안 비주거든. 내가 공매자산 명세를 마이너스 7일 돼야 보니까 지금은 데이터가 안 나오겠네.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공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잘 보고 같이 연결하면은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이 쉬울 거예요. 자, 요거는 다음에 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 하곡동도 2억 6,100이 1억 6,700에 떨어졌네. 요거는 800까지 공매는 떨어졌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선수님 자인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고. 27번을 보면요. 27번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도 보면은 다세대가 있는데, 6,100까지 떨어졌고, 5,600에 떨어지고, 6,100에 떨어지고, 8,900에 떨어지고. 자, 요런 거를 경공매 같이 보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무서는 법정기 다 알려주죠. 체납금에. 법원은 왜 안 알려줍니까? 제가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장 물러나고,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법원도 알려주라. 그래야 투명하게 해야 우리가 낙찰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조금 부족합니다. 법원 경매가. 그거에 비하면은 자산관리공사가 더 잘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요거는, 또 28번을 보면요. 시흥시에도 상가가 3개가 움직이는데, 공매도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만약에 공매가 싸면은, 아까 우리 봤죠? 생활수발시설도 경매는 2억 3천이고, 공매는 1억 4천이고, 그죠? 금액이 많이 차이 나죠? 경매는 13명, 공매는 1명,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매를 배운 사람은 아무래도 두 개를 같이 보기 때문에 더 싼 데 가서 탁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9번도 마찬가지. 땅값도 마찬가지. 땅도, 요거는 이제 3천에서 출발했고, 요거는 물론 4천에서 출발했네요. 요거는 평수는 다 똑같은데, 왜 금액이 왜 틀릴까요? 경매는 3천이고, 요거는 4천에 출발하고. 이건 이제 감정평가사가 달랐었습니다. 보는 시각이, 아, 저거는 평당 5만원 본 사람도 있고, 6만원이다, 일본 사람도 있고, 이제 그게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 20% 정도 왔다 갔다 움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공매 오는 다음에 이제 좋은 물건을 또 찾아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